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투 후 63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김효빈입니다. 자, 그리고 이세욱 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박진중 기자, 취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이 되면서 되게 오랜만에 우리 마스크 벗고 오늘. 예.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마 이제 본방에서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옆에 이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이 투명 아크릴로 돼 있는. 근데 그걸 오늘 되게 오랜만에 빼고 진행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네. 이야, 이게 너무 효엽 선배가 가까이 있어. 너무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예. 이게 약간 그 멘트 할 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아 그렇게 이게 칸막이 차이가 반사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조금 생경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아직 이제 확진자 수가 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위중증률이 상당히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계속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지난주에 이제 재밌을 것 같다 예고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저희가 로드 아이템이라고 하죠. 길바다. 카메라 출동 같은 네. 느낌을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아이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약간 원래 승용차 번호판하고 달고 또 거래하고 이런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네.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새 차를 뽑으면 등록소에 가면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물차 번호판이라는 거는 이제 영업용 번호판은 국내에서 총량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받을 수 있는 번호판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화물차를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번호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중에 있는 번호판을 그 차에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좀 발생하고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지금. 네, 별게 다 가짜가 있다 이거 취재한다고 하길래 별게 다 가짜가 있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총량을 그러니까, 관리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총량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2004년 이전에 화물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류비가 이제 좀 저렴해지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또 생계에 또 타격을 있고. 입으니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 네, 맞습니다. 이제 다 과잉 경쟁 때문에 벌어졌던 파업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이건 과잉 경쟁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번호판 총량제 규제였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생각해 보시면 개인 택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개인 택시도 번호판이 사실 돈이다 보니까 무슨 이제 뭐 거의 억대까지 갔대더라. 뭐지 이래서 그 회사차 영업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개인 택시를 하시려면은 기존에 있는 번호를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화물차도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대수가 좀 더 훨씬 많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35만 대에서 15만 대가 늘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번호판 개수는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풀어주고 그렇지. 허가를 내주고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5만 대까지 그 수량이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번호판도 그 차종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르던데 아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차들로 이게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제일 비싼 차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차종, 트레일러? 예. 그러니까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원래는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그 차 이름이 우리가 아는 트랙터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농기계로 네, 알고 있는 저도 농기계 트랙터 그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예, 예. 근데 처음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해진 이름이 트랙터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차 그게 트랙터인데요. 예. 그 차 번호판이 가장 비쌉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트랙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제 화물을 나를 수 있고 또 무게가 또 많은 거를 나를 그렇지. 수 있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기계로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수 일하지 않아도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하다. 이제 산재 위험도 좀 덜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선호하는 차가 트랙터다 보니까 번호판이 이제 비싼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카고 트럭 있잖아요. 저희가 네. 생각하는 일반 트럭이 한 3천만 원 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것도 시장 가격이라서 변동이 심한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최고로 한 6천만 원까지 간 적도 우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카고 트럭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 차 자체가 그냥 재산이니까 맞습니다. 집이에요 맞습니다. 집.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뭐 장거리로 대부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트럭 안에 뭐 침대도 그렇죠. 있고 네네,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정말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 뒤에 타봤거든요. 거의 한 명 한 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더라고요. 그 트랙터 그 뒤에는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잠깐 쉬실 때 거기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승용차랑 달라서 내가 새 차 샀다고 해서 번호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이게 치열하겠어요? 엄청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또 치솟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그렇죠. 예. 아. 내가 트랙터를 이제 샀어요. 네. 새 차를 이제 사가지고 아무리 이제 화물차 영업을 하고 싶어도 번호판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번호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번호판을 샀단 말이에요. 네. 사서 일단 잘 다녔어. 네네. 운송도 잘 하고 뭐 어쨌든 뭐 돈도 벌고 뭐 당연히 생계니까 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렇죠. 네 번호판 가짜야. 네네. 너 두 달 있다가는부터는 너는 이거 운행 못해. 네네. 아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할 때 세금 내고, 그렇지. 또 관련 그 담당 부처에 가서 허가도 받고, 지자체 가서 이제 네. 허가를 받는 거죠. 등록을 다, 하고. 예, 등록을 하면 이제 자동차 등록세에 가서 등록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등록세도 내고 월 다달이 뭐 세금 자동차세 관련된 것도 다 내고. 그러면서 이제 허가를 받고 번호판을 붙였는데 이제 와서 가짜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네. 저는 처음에 이 아이템만 들었을 때는 아 트럭도 대포차가 있나? 아, 네. 우리가 흔히 대포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번호판을 바꿔가지고 네. 이 등록이 정식으로 돼 있지 않은 차를 우리가 흔히 대포차라고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네, 그렇죠. 그런 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식으로 이 모든 절차가 다 기록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로 다 존재를 실제로 맞습니다. 존재하는 차인데 이게 가짜면 네. 돈 내고 이거 번호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당연히. 정말 납득이 안 돼서 억울하다고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등록하고 가서 번호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등록 원부에 다 뭐 차량 번호 언제 이전됐고 이런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가짜라고 거기에는 가짜로 써 있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는 이거는 뭐 책임이랄 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가짜라고 말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안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짜 번호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만나봤는데 업무를 잘 모르고 미숙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는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민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한 6개월 왔다가 바로 병가를 낸대요. 아... 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 발령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되고 처음으로 해서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다 보니까 못 견디고 예, 그리고 이제 모르니까 그냥 해주고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 행정 절차상에서 이게 다 서류는 완벽한데 그렇지. 그 전 단계에 이게 해줘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자체를 판단할 모르는, 기준이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공무원들이 꽤 되는 거죠. 아직 스트레이트 팀은 병가 낸 친구는 없죠. 갑자기 아니 갑자기 깊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준 넌 너무 크게 웃는데 조만간 근데 참 저는 단순한 궁금증이 드는 게 아까 네. 보면은 이제 뭐 그 광역 단체만 네. 바꿔가지고 이제 가짜 번호판이 막 생긴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막 쌍둥이 번호판이 생기죠. 그게 관리가 안 되는지가 궁금한 게 네. 저희 가다가 어디 교통법규 부딪히면. 위반하면 아, 그렇지, 딱지.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회해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쫙 뜨잖아요. 네. 이게 뭐 소유자가 누구고 네. 이런 거. 근데 이분들도 뭐 걸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통위반을 할 때 둥겨보면 뭐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 자동차 등록소에서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고 정상적으로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요. 아니, 가짜 번호판을 운행 못 내가면 안 된다고 결국 막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나면 안 되는 번호판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신고는 받아주고 운행은 되니까
그건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너는 잘못된 애야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렇죠. 와가지고 나중에 네. 그렇죠. 야 진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미치겠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아이템 이제 취재 보고를 받았을 때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이런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네.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러면 혹시라도 뭐 배상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또 그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게 화물차 업계는 또 화물차 업 업종끼리의 보험이 있습니다.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있더라고요. 네, 따로 공제조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업계만의 리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타고 다니는 네. 승용차와 뭐 접촉사고는 뭐가 났을 때 이런 차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건 또 중요한 정보네요 사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중간에 어쨌든 이제 이권을 놓고 네, 안 되는 번호판을 찍어내서 그렇지. 그걸 유통시켜서 이권을 풍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또 우리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업자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누군가는 어쨌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가 또 문제된 케이스들도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4년에는 영등포구청 직원이 이렇게 임의로 도장을 찍어줘서 번호판을 발급해줬다가 돈을 받고 그거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예. 뭐 필리핀 여행 가는데 여행비를 받아가지고 그게 적발돼서 구속된 사례가 있고요. 부안에서도 공무원이 한 3천만 원인가요? 뭐 수천만 원을 받고 또 업자와 결탁해가지고 이제 번호판을 이렇게 발급해준 겁니다. 불법이죠. 그래서 또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 그런 상황이 이제 과거만 있지 않고 현재도 네.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될 만한 사례들이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홍성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주면 안 되는데 해준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뭔가 우리가 의심은 되는데 아직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네, 네. 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아하다. 예, 예. 의아하다. 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또 그 협회 말이에요. 네네. 왜 끌어달라 그러면 서류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협회는 당연히 회원사들 입장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번호판을 떼고 붙이고 네. 헌차에서 새차로 바꿀 때 번호판은 보통 그대로 화물차는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 이 관리 감독을 이 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관리 감독이 좀 허술한 관청에서 하는 때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건 분명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준 씨가 우리 박진준 기자가 화물차를 몰다가 얘를 폐차를 하고 이제 제가 새 화물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준 기자한테 샀어요. 네. 너 번호판 팔아. 네. 샀는데 문제는 그럼 이 번호판이 없어져야 되는데 말소를 해야 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갑자기 경기에 있던 게 네. 갑자기 서울 뭐 이렇게 해갖고 번호판이 하나가 또 생겼네. 네. 그렇죠. 그 업무를 이제 야. 제가 갖고 있던 번호판에 차를 좀 바꾸고 싶잖아요. 또 그 이제 그 번호판을 좀 갖고 협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협회에서 위탁받은 게 바로 대폐차 업무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대폐차 필증을 받으면 그 필증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업소에 가서 등록하면 번호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약간 플라나리아 기억나요? 옛날에? 아, 플라나리아. 예, 그 앞에 딱 자르면은 머리가 두 개인데 살아 있잖아. 아, 그렇죠. 면도칼로 아마. 예. 예, 예, 생물 시간에 옛날에 해 봤잖아요, 우리. 야,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번호판이 이렇게 쪼개졌는데 네. 얘는 안 죽고 네. 그대로 둘 다 살아 있다는 게 정말 전 상식적이진 않아요. 저도 결국 폭탄 돌리게 돼요. 맞습니다. 이걸 맨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모든 책임은 맨 마지막에 갖고 아. 있던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 운이 없는 거야. 이건 뭐 참 지금 구조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한 공무원한테 들은 얘긴데 제발 우리 관청에 좀 갖고 와서 일을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럴 정도로 미치겠네. 네. 그냥 남의 동네 가서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해결할 건데 야. 왜 우리 동네에 갖고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나를 힘들게 하냐.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죽 그 올바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멘트라는 걸 떠나서 그렇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옆 동네에서 터지면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편한 거니까 이해는 솔직히 가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만큼 만연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자가 있다는 걸 네. 우리 박준준 기자의 취재로 또 오늘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 오늘의 사실 씬 스틸러는 다른 분이신데 선지자가 야 세상에 변호사라는 분이 아니 법을 이용해서 변호사라는 거 물론 이제 당연히 영리 활동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가지고 좀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조력을 해주는 대가를 받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취재 거부도 이렇게 쿨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전화도 드리고 지금 사무실이 세 곳입니다. 서울, 네. 대구, 전주. 그래서 전국 쪽이시네. 예, 등기부 등본도 띄어보고 집이 전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찾아가 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호남 수도권을 아우르시는군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구조잖아요. 뭐 가짜 번호판. 근데 이 구조를 자신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내가 그걸 수사했던 검사니까. 그러니까. 네. 워낙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운송업자들이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브로커 같은 사람이 저는 사실 제일 얄밉긴 했습니다. 그 브로커도 이제 이 바닥에선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화물차 번호판을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일 때 수사를 하면서 좀 조력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 같은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이제 정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뭐 이렇게 문제될 만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기사님한테 가서 문제 되겠는데 변호사 찾아가 그분이 잘해.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죠. 잘해. 네. 그걸 다 지금 검찰청사 안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 한 분이 예. 바로 검찰청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어? 그 변호사가 잘해. 뭐 이걸 딱 들으신 거예요. 매점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그분을 변호사를 찾아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걸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 네, 네 그럴 줄 알았다며 네. 조용히 넘어갈 거면 거의 뭐 1억 뭐 내가 원래 2억인데 사실 아. 수임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수임료는 아니죠. 뭐 그렇죠. 정확히 수임은 한 건 뭐 아니에요. 뭐 고문 뭐 자문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금액이 너무 커요, 사실. 네. 이 정도면. 그 피해를 당하신 운송업자들도 그 동네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경주, 대구 뭐 이쪽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에서도 자기들은 2, 3천이면 아주 부장검사 출신도 우리가 이제 수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불안하시고 또 그 검찰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 재산이 날아갈까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뭐 그러니까 니네가 불법으로 이익을 취해서 발생한 문제 덮으려고 돈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불법이라는 게 문제는 운송기사님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 이게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니까 네.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겁을 준 거죠. 그렇죠. 네. 겁을 줘서 무마 내지는 아예 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정말 엄청난 거액을 받아내는 게 과연 도의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마 뭐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뭐 굳이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 번호판이 나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넘겨서 터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 대안이 참 아까 우리 김현뱅커도 박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 방법이 참 또 마땅치가 않네요. 그게 맞습니다.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시중에 번호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송업자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나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하자 이 선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다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싹 다 말소를 시키던지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말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이게 아이고 그리고 다 등록시켜주면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그렇죠. 네,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번호판을 샀던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제책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소가 되고 6개월간 임시 번호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위스타 계약을 이제 지입으로 들어가는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을 주겠다라는
첫 번째 사례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가짜 번호판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로는 보이네요. 그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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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국토부가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3천 몇백 대의 제보를 받은 가운데 1,300대를 가짜를 찾았으니까요. 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니 3천 몇백 대 중에 1,300대면 거의 뭐 3, 40% 아니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아이고. 찾고 있어요. 계속. 저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 관련된 거 좀 뒤져보다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걸 좀 봤거든요. 이게 차가 두 대도만요. 앞에 모체가 있고 네네. 뒤에 그 아 그런가요? 네 컨테이너를 싣는 요 트랙, 차는 네, 트랙터 네, 아까 네, 얘기했을 때 요 뒤에 앞에 게 트랙터 뒤에가 트레일러. 네 그렇게 나 이거는 네. 그 자동차 등록도 따로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 두 대를 혼자 끌고 다니시는 건데. 네, 내가 봤다니까. 근데 이 트랙터는 6천만 원인데 이 트레일러는 몇만 원 안 하더라고요. 번호판이. 예,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증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거의 뭐 차량 가격도 뭐 몇억 되고. 그럼요. 그렇죠. 예. 정말 말 그대로 그분들은 집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내 집 주소가 잘못됐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 비단 우리 운송하시는 기사님들이 욕심을 부렸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시선은 아니,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개인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네. 네, 저런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정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쨌든 국토부가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도 좀 지켜보면서 스트레이트 네. 팀도 보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지 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때랑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녹화 때 좀 이렇게 하지. 전 이 스트레이트 수가 맞는 거죠. 수만 줄여야 돼. 아니 뭐 이게 뭐 그래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아 거기가 문제라. 아니 그리고 또 오늘은 아니 스튜디오에 갑자기 날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가지고 아, 초반부터 그래. 현재 전국을 누비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수만 대가 사실은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다는 파리가 너무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려서 진준이가 지금 잡았어요? 잡은 것 같아. 잡았어. 오! 오! 마음껏 해. 네. 잡았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이건 형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이건 박수 받을 일이에요. 답답했네. 제가 잡았습니다. 잡으셨어. 아 김효 뱅커가 약간 잡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김효 뱅커가 잡으셨을 때 카메라 감독님들이 밑에서 박수를 치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어쨌든 현장 많이 다니면서 이번 주 아이템도 너무 고생했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중 기자 오랜만에 로드 아이템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클로징 하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 아니 애들이 이것만 들어 큰일 났네. 아니 스튜디오 녹화를 좀 잘하자고 진준아. 스트레이트 후가 맞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